오늘의 주제는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이자 기초 케어의 첫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토너입니다. 전 세안 후에 가장 먼저 피부에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네. 직접 써보고 매긴 순위입니다. 일단 그럼 지연 씨의 순위와 평가되는 순위를 비교해 가면서 살펴볼게요. 네. 그럼 바로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38점을 받은 티사의 나이스 앤 세라마이드 모이스처 토너 차지했습니다. 네, 저랑 같네요. 이 제품 차지했습니다. 네. 뽀송뽀송하게 가벼운 타입. 세 통째 쓰고 있는 인생템 토너. 단종되지 말아줘.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스킨 토너가 수분감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지속력까지도 좋아서 사실 이거 하나만 발라도 건조함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성분이 쌀이다 보니까 네. 200성분에도 200효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믿고 보는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50점을 받은 티사의 내추럴스 사냥류 미백 토너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네. 오, 맞네? 저랑 마음이 맞네요, 역시. 네, 미백 기능성의 토너이지만 적당한 보습감도 느껴져 좋다. 100% 워터 타입으로 끈적임이 없다는 것도 만족. 전 사실 이거는 처음 써보는데 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진짜 가벼워요. 저는 사냥류라고 해서 조금 순한 향이 아닐까 했는데 향은 약간 좀 강한 느낌이 있고 네? 워터 타입인데 유수분 밸런스 맞추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언니 진짜 정확하시네요. 오. 네, 맞아요. 게다가 미백까지 된다고 하니까 사계절 내내 사용해도 무난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1위 제품 말 안 해도 바로 이 제품이죠. 네. 3.52점으로 S사의 프리미엄 상추 오이 워터리 토너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은데요. 네. 청량한 향과 상쾌한 쿨링감의 감동. 지성 피부인 남친에게도 발라주고 싶은 제품이다. 되게 여름이잖아요, 이제. 네. 더워지고 있는데 피부가 딱 쿨링되는 느낌이 들면서 상추와 오이 향이 나요. 한번 그럼 제가 또 발라보겠습니다. 네. 뭔가 딱 맡았을 때 갑자기 자연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진정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상추랑 오이가 진정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여름에 이렇게 오이팩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 토너에 묻혀서 차갑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면은 쿨링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